영생의 말씀, 6장이죠. 6장 영생의 말씀.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다. 그 전에 무슨 얘기했죠? 이제 뭐빵 얘기하고 내 살이 빵이요, 피가 음료수요. 아무튼 나를 먹어야 영생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요 얘기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를 먹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혹스럽잖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이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느낀 거예요. 제자들 중에도 여럿이 듣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해하겠는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좀 날이 서 계세요. 그렇죠?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때 상황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시길 이 말이 그대들에게 거슬리는가?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천국으로 가버리면 니네들 어떡할 거야? 예. 원래 계시던 천상의 천국으로 가버리시면 너네들 어떡할 거야? 지금 이 말이 거슬려? 이렇게 되게 좀 공격적이죠, 분위기가. 예, 그러면서 자 인자는 잘 아시겠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자, 이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존재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좀 다양한 용어로도 쓰이지만 의미로도 쓰이지만.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 그러면 이 인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최고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 요한복음에서 시작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랑 통합니다. 유일한 아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제일 닮은 아들이에요. 지금 인류는 사실 하나님의 다 자녀지만 아버지를 똑 닮은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혼자만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 같은 의미지만 왜 독생자라고 했냐? 이 양반밖에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일한 아들로도 불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사람의 아들,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분신으로서의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 중에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람. 인자가,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요, 내가 구원하러 왔어, 이런 냄새를 팍팍 풍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자라고 하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비판 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대화 분위기가 예수님이 얘기하면 현장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안 좋았을까? 인자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죠. 난 인자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동시에 신의 아들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왜? 이 의미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신의 아들이란 의미랑 통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자 신의 아들이다. 그런 내가, 신의 아들인 내가 사람의 아들로 온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독생자인 내가 천국으로 다시 가버리면, 인자가 가버리면, 너네들은 빛이 가버리면 어둠 속에 있을 텐데 어떡할 거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영이다. 영이니, 육은 영생에 무익하다.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그대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다. 자, 우리 이거 그려볼까요? 영. 영, 혼, 육. 자, 창세기 이래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영, 성령이죠.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뭘 불어 넣어줘요? 성령. 즉, 성경에서는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영, 혼, 육. 이 3분설이 시작하는 게 창세기부터입니다.
영혼육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 흙덩어리가 지금 분명히 내 몸은 흙덩어리입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다가 이 몸을 놓습니까? 흙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불로 태우건 그대로 놓건 흙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원래 흙이니까. 그 흙이 왜 지금은 일반 흙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 흙이 기능하냐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지 우리가 뭘 잘라서 이걸 하겠어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란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생각, 여러분 와 살아있다 죽인다 감정 보고 듣고 하는 오감, 이 활동이 다 혼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이 오감도 육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오감도 사실은 색깔, 냄새, 맛 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자극은 받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혼으로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런데 우리가 지금 영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아요. 혼과 육으로만 삽니다. 혼이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육신이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이 육신 보고 싶은 거 보게 해주고 듣고 싶은 거 듣게 해주고 맛보고 싶은 거 맛보게 해주려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 복무하는 게 큰데 비중이 큰데 이 혼한테 성령이 있다는 게 육신만큼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혼이 영을 따르겠냐는 거죠. 성령을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은 이 성령이 있다는 걸 모르고 육신을 전부로 알고 사는데 성령, 성경에 나온 I am. 이 I am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I am이다. 현존하는 나입니다. 예, 현존. 하는 나 아니면 나의 현존일 뿐이다. 우유 광고 있죠? 나 100%. 나는 나 100%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나 100%다. 타자가 없어요. 이 IM에는요 타자가 없습니다. 타자가 없는 내가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분명히 IM 상태가 있어요. 스스로 현존하는 나. 어떤 상태냐?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나의 본래 상태가 있어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감정도 안 일어났고 오감도 작동하지 않는데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현존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현존을 체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합일이 된 겁니다. 그때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해 있었지만 그 성령이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미 있었지만 이 혼 차원에서는 여러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방금 I am을 자각했을 때 I am의 상태에 여러분이 진입했을 때 이 영이 여러분 혼한테 성령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혼의 입장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마음에는 갑자기 성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원래 성령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의 뿌리를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자각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성령 각성이죠. 성령 각성. 부흥. 자, 부흥이란 말도 재밌습니다. 원래 흥하셨는데 다시 흥한 게 성령 부흥이죠. 원래 현존하셨는데 다시 내 안에서 예. 드러나신 게 부흥입니다. 원래 계셨어요. 부흥이라는 건 우리 광복 이런 같은 의미입니다.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뺏겼다가 다시 찾은 걸 광복 그래요. 다시 빛나게 했다고. 부흥도 원래 살아계셨는데 죽은 것처럼 된 거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부흥입니다. 망했던 기업이 다시 살아난 게 부흥이죠. 성령도 원래 임해 계시는데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 계셨네 하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다시 힘을 얻으셔서 활동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줘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I am과 접속하면서 이 혼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동하는 이 혼은 예,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자비, 사랑에 충만하게 되고 오감에서는요
여러분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지, 하나님 같은 전지, 전능, 자비의 존재가 자꾸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이 이렇게 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성화 그래요. 거룩할 성자 써서 거룩해진다고 성화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칭의, 여러분이 이제 혈육의 자녀, 혈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칭의, 의로워졌다. 그 다음 혼이 이 성령으로 인해 혼이 변해가는 게 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그냥 흙덩어리 같던 이 육신이 허물 벗듯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육신으로 거듭나는 것을 영화 그럽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여러분 온전한 천국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던 건요. 칭의, 성화, 영화의 변화가 시작은 다 어디서 시작해요?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면서 성령이 부흥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라고 하는 건데 영이 임해야만 산다. 안 그러면 넌 혈육의 자녀.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 관리하다 죽는 그런 혈육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고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소리가 살아가는데 육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얻는데 이 육은 무익하다. 이 소리는 영이 중요하다. 성령이 중요하지 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소리니까 이 얘기는 왜 하셨느냐. 그대들 지금 육신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살아있다라고 자부하는데 곧 죽게 된다. 이 육신이 그대를 떠날 것이다. 그대의 혼을 떠날 것이다. 그때 그대를 살아있게 할 거는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인. 성령과 지금 빨리 접속해라. 성령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수를 비유로 들면서 얘기하고 있다. 그대들 이걸 지금 못 알아듣겠느냐? 나 떠나고 나면 어떡할래?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들 중에 제자들 중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알죠 다 유다가 배신할 거.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제자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전에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지금 내가 인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소식을 자 메시아는 왜 왔어요? 구원해 주려고요. 심판은 부차적인 겁니다. 구원하러 온 겁니다. 그렇죠?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의 비결이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름 붙였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이미 그 실체가 분명히 있죠. 성령 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 성령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영생을 얻는 거. 자, 이런 3단계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 내가 이 빛을 주려고. 지금 이 영이라는 게 성령이니까 성령은요, 빛입니다. 자, 이 성령은 빛이면서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는 존재니까 생명이고 생명 덩어리고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빛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는 말도 8장에선 써요. 지금 6장에서 아직 그 말이 안 나왔지만 생명의 빛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들은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 그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이 생명도 주고 생명 에너지도 주고 진리도 가르쳐준다. 우리 조선시대 때 성리학으로 한 뭔지 아세요? 빛은 진리고요. 생명은 기운입니다. 성령은 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도 가르쳐주고 너희들한테 에너지도 대줄 거다. 이 소리. 하나님이 진리도 가르쳐주고 에너지도 대줄 거다. 그러니까 성령 만나면 산다. 살 길이 열린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귀한 이 가르침을 그냥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그대들 안에서 자 하나님이 인도한 자만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인은 혈육에 빠져있는 혈육의 자녀는 이 인자의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감흥을 못 느낍니다. 혈육에 너무 빠져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건요. 야, 너는 이쁘니까 너는 예수님한테 가서 배워. 이렇게 특별히 배려해 줬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특별히 누구는 뭐 이뻐해 주고 누구는 미워해서 예수님 말 못 알아듣게 예수님한테 안 보내줬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이미 임해 계신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이해합니다. 성령의 빛이 드러나야 이해합니다. 근데 이 빛은 그 사람 하기 나름이에요. 예, 더 겸손하게 진리의 말씀을 추구했던 사람은 내면에서 성령이 인도하겠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됩니다. 뭘로 이해합니까? 이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해한 사람들을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해 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 안에서 자명하다고 누가 해줘요? 자명 찜찜 신호가 다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명하다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만이 내게로 올 수 있다 이 말이 별게 아니라 내 얘기 듣고 내면에서 성령의 자명하다는 신호를 받은 사람들만 나를 따를 수 있고 내 앞에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쭉 하니까 되게 좀 매몰차게 하셨죠. 따뜻한 느낌은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 혈육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자명하다라고 선명히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 말 이해하기 힘들 거야 하고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거르는 작업이에요. 제자들 중에 더 영감 있는 성령에게서 오는 자명의 신호를 더 잘 읽어내는 좀 소수 정의 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매몰차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를 선발 어떻게? 지금 오디션 프로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최종 선발 12명 됐습니다. 그렇죠? 12명 걸러내려고 되게 매몰차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어? 어렵게도 얘기해 주시고 어렵게 얘기했다고 못 알아들어? 나 가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다그치면서 모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다 가버려요.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요.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왔던 분들은 사실 난 그렇게 자명하지 않았어. 근데 요즘 예수님이 새로 뜨는 메시아 같아서 옆에 있으면 뭐라도 또 얻어볼까 해서 왔더니 영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하고 아무리 봐도 이 양반이 성공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눈치 봐서 아 여기 안 되겠는데 하고 가버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욕심으로 왔던 사람들을 다 쳐내버리고 순수한 그 성령의 뜻으로 인도된 사람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명 남아요. 12명이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들도 가겠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길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 안에서는 자명합니다. 주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게 자명합니다. 이렇게 느낀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신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성령의 빛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자명합니다. 이 소리죠. 저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데 대답할 때 아 너희라도 이해해 주니까 고맙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인데 다 떠나고 12명 남았는데 거기다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12명을 선택했으나 그대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원래 오디션 프로가 한 명 꼴통 하나 정도 안 자릅니다. 다른 제자를 긴장하라고 해서 이렇게 몰고 가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 친구가 해야 될 사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다 같으면 이제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요즘 문제 시대는 소시오패스 제자를 왜 이때 알아보셨는데 데리고 가셨나요? 성인들은 소시오패스도 활용합니다. 소시오패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 제자들은 이렇게 좀 편하고 그러면 자요. 소시오패스는 잠이 안 옵니다.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게 잠 안 자고 연구합니다. 제자들은 양심의 편안함이 느껴지면 또 늘어집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양심의 편안함이 와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그날까지 배고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장하는 뭔가 자기 욕심 때문이지만 사리사욕 때문이지만 열심히 하는 이런 소시오패스 같은 존재를 조직의 일부로 놓음으로써 다른 제자들도 더 긴장시키고 또 그런 열정 에너지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또 예수님은 또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까지 활용해서. 이건 달라요. 악하고 타협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보살들은 악도 활용한다. 성경의 기본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악도 활용한다. 악한 마음 먹은지 아는데 그런 친구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이 또 열정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그 에너지까지도 활용해서 모두에게 득이 되게 틀어버립니다. 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그런 힘이 없다면 활용하는 게 아니죠. 끌려가는 거죠. 가까이 두면 안 되고요. 예수님 같은 분은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의 장단점까지 다 알고 있어요. 뭔지가 저지를 수 있는 짓이 뭔 짓인지도 다 알고 있고 그 저지르려는 짓을 예수님은 또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거를 불교 보살도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런다. 방편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마구니들까지 이용하는 게 방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런 뭔가 아주 순전히 악했다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유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다라고 한 게 뭐 아주 마귀면 같이 어울리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신앙하면서도 좀 비뚤어진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유다도 뭔가 자기 나름에는 자기가 선인 줄 알고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순전히 악을 하려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황상 보면 이 양반도 분명히 뭔가 자기가 예수님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예수님도 나를 또 도와서 우리 서로 잘 될 수 있다 식의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다. 예수님은 지상의 천국을 만들 생각이 없고 난 이미 천상 천국의 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천국을 이 땅에 개척하려고 하시는데 유다는 지상의 천국이 열렸으면 했나 봐요. 그러니까 혈육의 왕국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이 성령의 왕국이 아니라 내 혈육의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지상의 천국. 진짜 이 성령의 천국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세계가 만들어지길 바랬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욕망이 충족되는 그런 천국.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가 바라보는 천국. 그럼 그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 눈에 그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다라고 비판도 받는 거지만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유다는 정말 인간적인 어떤 천국을 바란 게 아니었을까. 거기서 자기가 또 뭔가 한자리 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그 도달하고 싶었던 그 이 세상에서 천국이 열리는 그 유일한 끈이 예수님이란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지금 붙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의 천국이 열리면 나도 거기서 뭔가 내 역할을 다 해보리라. 내 욕망을 또 성취해보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곁에 두시되 아주 이상하면 아예 못 뒀겠죠. 곁에 두시되 통찰은 하고 계셨습니다. 간판하고 계셨습니다. 이 친구 불안하다. 나중에 사고 치겠다. 그것마저 나는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12명 중 하나로 예수를 배반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미워함. 자, 7장으로 가볼게요. 7장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실 내용은 세상 사람들의 미워함. 이게 세상 사람들만 미워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미워함이 이제 큰데 제자들도 미워했었죠. 사실은 제자도 미워해서 떠난 거죠. 안 믿고. 안타깝죠. 이 세상 사람들에는요 예수님을 한때 따랐던 사람들도 다 들어갑니다. 아예 적대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또 보면 이제 형제들 얘기가 나와요. 이 형제들은 미워함은 아닌데 불신이 있어요. 형제들도 그 한번 성경에 안 가리고 다 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 땅에는 안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쪽은 피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는데요. 초막절은 여러분 잘 아는 광야에서 이집트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 장막 생활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 명절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초막에서 살면서 이렇게 감사드리는 명절인데 하느님한테 요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명절날이니까 유대로 갑시다 이제 이거죠.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계획은 안 듣고요. 자기들이 계획을 짜주는 거예요. 예수님, 형님, 여기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좀 보게 하십시오. 그렇게 좀 무시 좀 받지 말고 제자들 다 떠나고 뭔 짓입니까? 가서 짠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불신이에요. 이것도 믿음 같은데 불신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기를 형제들의 불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은 게요. 예수님을 다 믿고 있지 않은 거지. 뭔가 의혹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분명히 당신 메시아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면 메시아답게 저기 수도 막 그 수도 서울 가가지고 거기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방송국 기자들 불러도 한번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죠. 스스로 드러나길 구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왔다고 하시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이런 큰일을 하시려면 자신을 세상에 좀 드러내 보이십시오.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형제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표적 기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음이 급해진 거죠. 형제들 일이 안 되니까 이거 예수님 말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는 걸 형님 빨리 가서 좀 뭐 좀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길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인자가 들린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는 게 구약부터 내려오던 그 있죠 전통. 십자가는 아니었고 뱀 있죠. 뱀을 높이 쳐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뱀을 바라보고 노수로 만든 뱀을 보고 뱀 물렸던 사람들이 병을 나았다 하는 모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됐어요? 십자가 같은데 내가 이제 못 박혀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높이 들리는 일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기선 병이 나왔지만 나를 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걸 계속 암시하고 계시죠. 모세 때 이게 일종의 이제 인자가 해야 될 일을 예언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이런 노수로 만든 뱀처럼 높이 들리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병이 나왔죠. 그런데 꼭 십자가에 처형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높이 들린다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위치에 간다는 의미가 더 본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나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그 존재가 되면 예수님 바라본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이 정도의 얘기가 더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게 본질이 아니에요.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높은 곳에 갈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우러러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되는데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님을 다들 우러러보게 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러러보면 예수님의 말씀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우러러본다는 건요. 존경심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면 모두가 다 영생 얻는다는 게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린 거는 그런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셨던 거는 이게 본질로 아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전 인류가 우러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러러본다는 건 믿고 따른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게 될 때, 그리고 그걸 상징하는 사건인 십자가 처형 사건이 일어날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고 십자가 처형 사건은 상징적인 거고 그 이후 전 세계에서 날 우러러보면서 모두가 다 함께 영생을 얻을 그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나의 때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의 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 너희들은 움직여라 이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수는 없다. 너희들을 미워하진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두고 그 일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내가 비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악하다고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팩트 폭격을 날리신 거죠. 내가 팩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 미워한다 이 소리입니다. 밑에 글 보실래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처지였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를 깨우는 등해로서 자처하고 아테네 지식인들, 장군들 다 찾아가서 논리로 깼습니다. 당신들이 자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 다 허상이다. 당신들은 진실을 모르고 있다 하는 팩트 폭격을 가했더니 사형시켰죠. 잡아다 죽였죠. 예수님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팩폭을 했기 때문에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의 변론 보시면 여러분 저는 신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그런 행위도 다 신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였습니다. 숨을 쉬는 한 영양이 닿는 한 저는 지혜를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선을 권고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아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숨을 쉬는 한 영양이 닿는 한 사람들의 무지를 깨고 다니겠다는 거니까 정치인들 기득권층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국민들을 세뇌시켜야 이 정치가 쉬운데 세뇌를 다 깨고 다니고 우리의 비리까지 다 까발리고 다닐 거라는 거잖아요. 죽여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은 저를 마치 등해처럼 등해 아시죠? 파리처럼 생겨서 따끔하게 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자면 이게 등해가 소등에 앉아있다가 딱 물면 깨어나겠죠. 그러니까 아테네를 아테네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가 계속 깨물어가지고 아테네인들이 깨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등해처럼 이 아테네 내가 달라붙어 있게 하였다. 신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곁에 붙어가지고 소크라테스 없겠지 하면 또 어딘가 나타나가지고 깨어있느냐 진선미하냐 막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자명하냐 이렇게 설득하고 지적하기를 그치지 않게 신이 나로 하여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리에. 자, 이 소크라테스의 이 엄청난 사명감, 이게 이 4대 성인들의 사명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도 엄청난 사명감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혈육의 자녀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혈육의 자녀다. 제식으로 말하면 고등 침팬치다. 제발 인간이 되라.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들 인간 되자. 인간 돼야 하나님 자녀 된다. 이 소리를 하시고 다닌 거예요.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거 하러 내려왔는데. 구원하러 내려오신 분이. 그 심판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혈육의 자녀로 살다가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니까 엄청난 악을 행하게 돼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 나는 그 심판을 대행할 권한을 갖고 있고 심판할 권한이 있듯이 또 뭐가 있어요? 구원할 권한도 있다. 영생을 줄 권한이 있으니까 제발 영생 받아라. 이걸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 분도 맞는데요. 심판하고 싶지 않다. 빨리 구원을 받아라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된다. 요 애절한 마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도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분 맞는데 본인이 스스로 말하시길 난 심판보다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이건 구원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번 명절엔 안 올라갈 것이다. 내가 명절에 올라가서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인자가 들린다는 게 뭔지 보여줄 때가 올 것이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이 말씀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자, 지금 스토리 다 이해되시죠? 형제들은 먼저 갔겠죠. 그럼 명절 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말이 안 올라간다고 하고 또 올라가셨습니다. 사실은 몰래 올라가셨겠죠. 몰래. 이게 방편에 능하신 분이에요. 형제들부터 속여야 되니까 올라가,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이제 바로 또 몰래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게 은밀히 가셨는데 명절 중에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유대인 지도자 그러면 여러분 산헤드린 그 공회라고 그 72인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모든 이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죠. 거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대제사장,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아주 요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조직인데 거기 조직에 속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그가 어디 있는가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잠시만요. 예. 자, 그가 어디 있는가 하고 산헤드린 이제 거기 공회원들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좀 마귀 같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였기에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 말은 안 했습니다. 잡혀가서 괜히 또 신문당하고 할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명절이 중반을 지날 무렵, 일주일 동안 명절한다 그랬죠. 거기 일주일의 중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분 나름 치밀하시죠. 형제도 속이고 몰래 활동하셔가지고 딱 가서 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등장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 요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은 불학 무식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유대 지역 예, 그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지금 되게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뭐 공부를 했겠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갈릴리도 나름 이런 율법 공부에 나름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곳인데도 이런 거죠. 거기서 갈릴리에서 뭐 제대로 된 공부했겠어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아예 안 배웠을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성경에 해박하시고 그 당시 전형적인 그 율법학자들이 닦는 기본적인 공부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하신 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에 너무 해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해박하시다고요. 그걸 적절하게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데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보신 거예요. 나는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아신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인자구나, 구약에서 예언했던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내가 열어야 하겠구나 이런 거 다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대 율법학자 중에 최고 율법학자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못 배운 사람 취급하는 거는 갈릴리 지방에 대한 되게 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안 나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다윗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갈릴리에서 왜 메시아가 나오겠는가? 이런 좀 의식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나의 가르침은 나도 좀 공부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니네 많이 아는 것 같지? 내가 아는 거는 내 가르침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떠들어 봐도 저기 막 하버드대 박사님이 쟤는 뭐 하버드 박사도 아니고 하버드대도 아닌데 뭘 안다고 저러지? 그러면 제가 아 저도 사실 뭐 대학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구차하잖아요. 뭐라고 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성령에서 나오는 거다 하고 권위를 하늘에다 댄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딱 다른 모습이에요. 혈육의 자녀들은요 학벌을 따지죠. 혈육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볼 때 높다고 하는 학식이 높다고 하는 사람한테 배워야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학벌 따지고 스펙 따지고 하는 건 혈육의 자녀의 관점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성취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에고 중에 누가 더 머리 좋느냐, 누가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냐 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스펙 싸움은 되게 혈육의 자녀다운 짓이에요. 이 스펙 싸움을 해오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니네들은 인간한테서 받는 그런 권위 받아서 좋겠다. 나는 하느님한테서 권위 받았는데, 너네들은 남들한테 돋보일 거를 찾고 있지. 나는 하느님한테 인정받을 것만 생각해. 하느님의 영광만 구하지. 그대들은 사람의 영광, 남이 인정해줘야 좋거든요. 에고의 세계는 남이 인정해줘야지 행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를 갖고 있어도 나 혼자 만족으로는 에고는 만족 못해요. 남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더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받을 만한 넌 학식이 없잖아 라고 까니까 난 남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왜?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나온 대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스펙으로 공격해오니까 너 금수저도 아니고 너 흙수저 같은데? 우린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 같은데? 하고 공격해오니까 하나님이 나는 가수저다 하고 나온 거예요. 난 하나님 백으로 사는 사람이다. 초월해버린 거지. 금은동을 초월해서 가수저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사사로운 뜻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니네가 하나님 뜻을 안 따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바로 나온다는 거 알 거야. 자, 이 소리는 뭐냐? 보세요. 이 소리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라는 게 나타내는 게 성령의 뜻대로 따르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죠. 성령의 뜻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뜻이 문헌화된 게 율법이에요. 자,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성령의 뜻이 문헌화된 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오는 사람들 중에 율법학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비판해온 사람들 중에. 율법학자들이 네 어디서 공부했어? 갈릴리? 야, 갈릴리는 거기 나왔어. 너 지잡대 출신 아니야? 지잡대 아니야? 우리 유대에서 우리는 아주 그 최고급 강사 교수님들한테 배운 사람이야. 어디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까불어? 라고 치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배워. 라고 하니까 갈릴리에서 뭔 율법을 배워? 이렇게 치니까 예수님이 나는 성령으로부터 내 가르침은 온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니네가 진짜 율법학자면 성령의 뜻의 전문가일 것이다. 니네가 진짜 율법학자면 성령의 뜻을 잘 알 텐데 그랬다면 내가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뜻 그대로란 걸 알 텐데 니네 율법 사입이다 라고 치는 거예요. 니네 공부하는 거 다 사입이다. 율법학자라고 했느냐 이거죠. 율법학자는 하나님 뜻 따르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뜻을 진짜로 따랐다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성령에서 나오는 말이란 걸 알 텐데 율법 공부했다는 애들이 글자로만 공부해가지고 지금 성령도 모르는 애들이 율법을 공부해 놓으니까 성령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 펼쳐지는데 못 알아먹는구나 이렇게 깐 겁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니네들은 율법에 대해서 개똥 철학들을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의 사사로운 견해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건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나 잘났다는 소리 들으려고 에고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기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성자라고 하면서도요.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라고 하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성자죠.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신의 아들이 성자입니다. 성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자가. 재밌죠? 성자만 해도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본인의 영광 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삼위일체가 너무 신격화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삼위일체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성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부 성령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 즉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성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자인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와 성령에 의해서 성스러워집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내가 성스러워진 건 다 성령 덕이다.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입니다. 성부의 영. 성부의 영 덕에 내가 성스러워졌는데 내가 어떻게 선하냐라고 선하단 말도 거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진짜 성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 잘났다는 말 안 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아요. 성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성자입니다. 예수님의 성자관을 확실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고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왜? 성부 성령 뜻 그대로 전하니까 거짓이 없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여기 들어있으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가 들어있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 소시오패스에 해당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혈육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려요. 성자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말이 진실하고 참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 그대로 전하니까. 그런데 에고의 존재들은 어때요? 혈육의 자녀들은요, 보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도 여기다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뭘 보태버려요. 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싶으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자기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견해를 덮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혈육의 자녀이고 바리새파들, 당시 율법학자들이에요. 당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식으로 마음대로 율법을 이해해 놓고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가르치니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그 얘기 듣는 분도 천국을 못 가죠. 예수님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명의 찜찜의 신호, 즉 아버지로부터 오는 율법을 나는 온전히 구현한다. 내가 진정한 율법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율법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복음적 율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현되는 이 율법들은. 그러니까 즉 문자에 집착해서 그동안 이렇게 전수되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율법이라고 해서 복음적 율법이라고 불러요. 신약시대의 율법은 그게 뭐겠어요? 핵심이. 예수님이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어떨 땐 하나만 줄여서 하나만 얘기하실 때도 있죠. 최고의 계율이 뭐라고요? 새 계명 내가 하나 주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예요, 그냥.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두 개로 나눠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모든 십계명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계율이.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야 되니까 밥 먹은 뒤에 몇 분 후에 커피 마셔야 되나 이런 거 정하고 있어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에요. 하나님 뜻만 연구하다가 그런 식으로 연구하다가 밖에 말이 있죠. 중세 신학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요. 말이 있죠. 말 입 까보면 말 이빨 몇 개인지 아는데 방에 앉아서 연구합니다. 서로. 말의 이빨은 몇 개여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거 토론하고 있어요. 이 지경까지 가니까 중세 신학이 막을 내립니다. 가서 까보면 될 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이 관념적인 학문을 해요. 팩트체크도 안 하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머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총명을 자랑해요. 인간적인 총명을 자랑하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배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보가 되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시면 요 말들이요. 잘 이해되실 겁니다. 모세가 그대들에게 율법을 주었지 않은가? 모세가 그대들에게 율법을 주었지 않은가? 그 율법을 지금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글을 많이 보다 보면 율법하면 막 벌써 혐오감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자,
바리새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다 율법이 많이 비판받다 보니까 율법 자체를 혐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대들에게 율법을 줬지 않은가?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양심의 실천 법칙을 주었지 않은가? 그대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율법 안 지킬래? 이거 율법학자들한테 너희들 도대체 율법 안 지킬래? 하나님 뜻 안 따를래?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따르는 자였다면 내가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 알 텐데 너네는 지금 갖고 있는 율법 책과 맞나 안 맞나만 보는 거지 하나님 뜻에 물어볼 방법도 없잖아요. 성령의 뜻을 읽어낼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엉터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는 거, 율법도 모르면서. 자, 각주 5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니네 율법 지킨다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또 한번 풀어놓은 게 3번 각주 보시면 자신의 영, 자 보세요. 자신의 영, I am 자리 자신의 영을 각성하고 자신의 성령을 찾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로운 생각으로 읽어내고 그래서 칭의 성화를 이룬 그런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요. 보세요. 성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한 제자라는 것은 칭의 성화의 길을 닦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라면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성령을 안 받아서 날 이해 못하는 거지 나는 참되고 거짓됨이 없다. 왜? 하나님 뜻 그대로만 지금 나는 말하고 행동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자명하다는 것만 말하고 자명하다는 것만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잘못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지 않나 내가 잘못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 그대로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려면 예수님급이 돼야죠. 사도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실만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뒤에 가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도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원래 빛이요 생명이니까 내가 자 길도 빛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길도 되고 진리도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건 성령의 화신으로서 얘기하신 겁니다. 성령의 화신으로서.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라는 자부심에서 나온 얘기세요.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성령과 또 겸상 안 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영광을 위해서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뿐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의 아들 입장에서는 또 겸손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되게 또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의 분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못 가 이 말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모습을 갖고 계세요. 겸손함과 그런 당당함.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까요? 요거만 보고 좀 쉬죠. 무리가 대답하기를 당신 미친 것 같아. 냉정하죠, 이분들. 당신 귀신 들렸어.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널 죽인다는 거야? 막 뭐 무슨 과대망상이 있어? 이런 거죠. 어찌하여 날 죽이려 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날 죽이려 하는가? 우리가 왜 뭘 죽인다는 거야? 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한 가지 일만 행하여도 그대들은 모두 괴이하게 여긴다. 한 가지 일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겁니다. 그대들은 괴이하게 여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모세가 그대들에게 할례를 주었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 저자가 써놓은 겁니다. 각주를 성경 저자가 다라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원래 모세 전부터 지켜오던 것 율법이다 이 소리 써놓은 건데 지금 예수님은 모세를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할례하고 있지. 그러므로 그대들이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해준다. 그 할례해야 된다는 건 아주 막 지상명령으로 알고 안식일날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안식일날도 할례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너네들 경중이 좀 어긋났다 이 소리예요.
너네들 지금 율법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경중이 안 맞고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은 오로지 하나님 따르라는 날인데 그날 할례하는 것은 아주 열심히 하더라. 쉬지 않고 할례는 하면서 모세율법 폐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안식일날 사람 몸을 온전히 건져주는 거, 병 고쳐준 거에 대해서는 화를 낸다는 게 옳은 일이냐? 자,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오로지 순복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이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할례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람 살리는 걸 하면은 화내고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 그럼 너네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 맞느냐 이거죠. 겉모양을, 즉 외적 율법을 지켰느냐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심판, 정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하는 거 가지고 판단해야지, 형식적인 율법을 지켰는가로 판단한 이상 너네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하고 공격해버린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안식일날 할례하는 거는 끔찍이 알고 병 고치면 지적하는, 이게 예전에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재밌는 거, 한국인들 절대 안 하는 거 뭐였죠? 안전벨트 매기, 뭐 차 안전거리 확보 안 하기, 막 이런 거는 안, 죽어라 안 하고 꼭 지키는 거, 선풍기 틀고 안 자기, 빨간 펜으로 이름 안 쓰기, 문지방 안 밟기, 이런 걸 목숨 걸고 지킨다. 이 또 극격이에요. 안식일날 할례는 막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그 이 생식기 껍데기 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건 목숨 걸고 지키는데 사람 살려주는 건 어우 안식일날 일하지 말했는데 예수님 저 사람 이상하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정도로 지금 욕은 좀 삭제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더 막 심한 욕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되게 지금 업되신 것 같아요. 열받으신 것 같아요. 빡치셨다고 해야죠 지금. 귀신 들렸냐, 누가 널 죽여,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 하고 지금 과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생생한 어떤 현장감을 강조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